레드이글스 홋카이도의 오늘 선발골이 나리사와 유타 선수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아이스벅스 상대로 두 경기 96.15%의 세이브 성공률 97.1.00이었고요. 이어서 이채란양의 선발골이 맷 달튼 선수입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4경기 94.23%의 세이브 성공률 97.1.50이었습니다. 3승 1패의 전적이었고요. 자, 뒤로 연결 이동국 김건우가 블라라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대 들어가는 송정훈, 이주형 이동국 코너쪽으로 진입하고요. 그렇죠! 플레이오프 파이널 3차전 H라닝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주인공은 이주영. 이 에너지라인에서 최고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주영이 오늘도 이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피라드 시작 2분 19초 먼저 포문을 여는 H라닝. 자, 여기서 이주영 이주영에게 나왔고 이것을 가볍게 네, 오른쪽으로 때려 넣으면서 이주영이 그 귀중한 선취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김건우의 어시스트. 이주영의 골. 플레이오프 파이널 두 경기 연속 골 터뜨리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김건우 선수가 공간으로 아주 잘 패스를 줬고 이주영 선수가 놓치지 않고 골대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주영 걸고 들어갑니다. 뒤따라오는 김건우. 그렇죠. 슛! 아, 이종민 들어갑니다. 좋아요. 2대 1이에요. 중앙의 신상. 슛! 민슈! 아, 걸렸어요. 네. 지효석 골대 앞쪽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하시모토리오 맷달튼 맞고 나왔습니다. 이던구 자 빼냈고요. 야마시타 타카오미 맷달튼 선수 직접 그렇죠. 빠르게 한 번에 넘어 패스 김기성. 김기성 슛 같은 골입니다. 사사키 가즈마사 슬랩슛 들어갑니다. 동쪽 골 터뜨리는 레드이글스 콰이도 스코어 1대1. 자, 지금 스크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 여기서 사사키에게 나갔고 지효석 선수가 네 앞쪽에서 몸으로 막는다는 것이 오히려 스크린이 되면서 맷 달튼 골리의 시야를 방해한 그런 상황이 됐네요. 아쉽네요. 이 피리어드 13분 5초가 자,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네. 동점골.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지효석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슈프락을 해주는 게 좀 동점골을 터뜨렸고요. 자, 레드이글스 홋카이도로서는 어떤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H.L.한양은 파워플레이에서 성공 못한 것이 훨씬 더 좀 아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반대편 상호 미르소 곧바로 리드를 되찾아옵니다. H.L.한양 김기성의 골. 역시 믿고 보는 김브라더스입니다. 김브라더스의 멋진 콤비 플레이. 자, 여기서 턴오버가 됐고 김기성이 들어가면서 반대편 김상욱에게 김상욱 다시 형에게 리턴. 멋있게 이걸 때려넣으면서 김기성이 다시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동점 허용 직후 18초 만에 다시 리드 잡는 에이셔라냥 김브라더스의 합작골. 스코어 2대1로 앞서나갑니다. 자, 셋업을 못하게 뒤쪽으로 벗어나야 되는데요. 아, 위험한다. 스테이지 막았어요. 남이도 선수가 일단 몸으로 잘 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틱을 놓쳤는데요. 남이도 선수가 나카지마 쇼고. 자, 2연승은 들어와 있습니다. 골이에요. 페널티 종료 직후에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나카야시키의 팁으로 자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레드이글스입니다. 네. 자, 46초 잘 버텼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네 나카야시키의 백핸드로 팁을 해내면서 더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 장면인데요. 네, 여기서 나카야시키 유시 선수가 백핸드로 2연승 승강. 자, 그렇죠. 슛! 나리사와 자, 찬스예요. 이치란양 강윤석 중앙 이동 지효석 들어옵니다. 다시 강윤석 그렇죠! 김기성의 추가골. 스코어 3대2. 한 발 또 한 번 앞서간 이치란양. 아, 역시 김기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강윤석의 패스가 정말 좋았어요. 강윤석이 여기서 중앙으로 돌아가면서 뒤쪽에 다시 강윤석 그리고 빌골대 김기성을 만들어주고 김기성이 또 한 번 해냅니다. 플레이오프 파이널 3차전 멀티골 터뜨리는 김기성.
2피러드에 이어서 3피러드에서도 김기성이 팀의 리드를 안깁니다. 강윤석의 어시스트, 김기성의 마무리. 김진이 올라왔고요. 아~ 이어가지 못하는 에이체라냥, 다카시 세이지 잡아줘야 돼요. 맨땅은 빨아냈습니다. 오, 자 빠른 역습이 3대2 아웃넘버예요. 다카시 키요시 중앙의 두 선수 슛. 아 다행입니다. 다카시 세이브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스업 그렇죠. 잡아냈어요. 이영준 쏩니다. 이영준 두 경기 연속 골. 이제 두 걸음 달아나는 에이체라냥입니다. 자 여기서 이영준의 골이 나오면서 해결사를 자처하는 이영준. 오늘은 이영준의 파워플레이 골. 오늘 파워플레이 해결사는 이영준이었습니다. 아 정확하게 글럽사이드 탑코너에 꽂힙니다. 자 이 정도면 레드이글스 킬러네요. 올 시즌 정규 시즌 레드이글스 상대 네 골, 플레이오프 파이널 들어서 두 골째.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영준. 이종민 선수의 슬래싱 페널티가 있었고 수척 열쇠 노인 에이치라냥 원타이머 하시모토료 리바운드 나온 폭 막았어요. 멈춰놓습니다. 하시모토료 슬랩샷. 아 막았어요. 자 나리사가 골대 벤치로 들어가고 이제 엠티넷이에요. 자 엠티넷이에요. 자 리바운드 나왔습니다. 자 퍽 가져오는 레드이글스 이종민 선수 들어왔어요. 그렇죠. 끝나냈어요. 끝나 직접 넣고 골. 들어갑니다. 빙판위로 돌아온 이종민의 엠티넷 골. 오늘 경기 이 승부는 HL 안양 쪽으로 기웁니다. 자 여기서 이종민 몸에 걸리면서 이것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골대 쪽으로 밀어내면서 이종민이 경기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 5대2 HL 안양의 승리. 플레이오프 파이널 이제 이 시리즈를 리드하기 시작하는 HL 안양입니다.